제가 운동할 때 입는 바지의 첫 번째 조건은요, 니 슬리브가 잘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워밍업을 다 끝내고 니 슬리브를 착용하면 땀 때문에 이게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. 땀이 나든 뭐 상관없이 니 슬리브가 잘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심지어 저는 원래 미디움 사이즈 니 슬리브를 쓰는데 얘는 스몰 사이즈. 슈. 이렇게 니 슬리브가 잘 들어가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. 제가 입는 바지 두 번째 조건, 당연히 활동성. 뭐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너무 편합니다. 스쿼트, 데드리프트 완벽하죠. 제가 입는 운동복 바지 세 번째 기준은 당연히 디자인인데요, 허벅지와 이 다리 근육은 부각시켜 줄 수 있으면서 Y존 부분은 민망하지 않은 이런 디자인. 근 1년간 제 스마트 스토어의 베스트셀러였던 스쿼트 팬츠와 데드리프트 팬츠의 장점을 합치고,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수렴해서 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하이브리드 팬츠가 출시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이 허벅지 부분과 정강이 부분의 재질이 다른데요, 이 허벅지 부분은 신축성은 좋지만 단단한 느낌의 재질로 뭔가 잡아주는 느낌도 강하지만 바벨과의 마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고, 종아리 부분 그리고 이렇게 무릎 부분은 활동하기 편하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름용 이 스쿼트 쇼츠도 나왔습니다. 반바지도 나왔고, 이 반바지는 이 옆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이렇게 스쿼트 할 때 측면을 보여주게끔 하는 라인이고, 언제나 입어도 괜찮은 데일리용 팬츠로 반바지를 제작했고요.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장감을 짧게 해서 이 허벅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시킬 수 있는 이런 바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데일리 나시도 제작이 되었고, 부담스럽지 않은 머슬피 나시 신상, 그리고 머슬피 티셔츠까지 다섯 가지 제품이 신상으로 입고가 되었어요. 여름 상품이 나온 거는 겨울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었고, 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책정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딱 10%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. 10%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가격이 좋습니다. 정말 가격이 좋고 품질도 정말 좋고, 그러니까 후기를 꼭 남겨주신다는 가정하에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